격투기 여제 론다 로우즈가 영화 어벤져스의 후속작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포르노 영화사가 무려 60억 원이란 거금을 앞세워 로우즈 가로채기를 시도했습니다. 장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My name is Ms. Marvel and I'm here to welcome you to Earth. 헐크, 아이언맨 등 슈퍼히어로와 함께 지구를 지키는 여전사 캡틴 마블. 2018년 개봉될 새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샤를리즈 테론이 거론되고 있지만 팬들은 론다 로우즈가 캐스팅되길 강력하게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사이버 세상엔 캡틴 마블의 옷을 입은 로우즈의 모습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Do you think she'd make a good Captain Marvel? One thing's for sure, she would definitely pack one hell of a punch. 그런데 캐나다의 한 포르노 영화사가 선수를 쳤습니다. 캡틴 마블을 패러디한 영화에 출연료 60억 원을 내민 겁니다. 한편 로우즈의 다음 상대가 홀리 홈으로 결정되자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홈은 여성 복싱계의 스타였지만 격투기 무대에선 아직 풋내기입니다. 종합 격투기 전적 9전 9승 이면에는 도전 끝에 거둔 판정승이 많습니다. UFC 해설가이자 옥타곤 인터뷰어인 조 로건은 로우즈와 홈의 대결은 현명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팬들의 관심은 과연 홈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에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